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여러분 빅스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오미니를 사용하면서 빅스비를 조금 접했고, 이번에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오면서 빅스비를 조금 더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빅스비를 활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스비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빅스비 관련된 영상 5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빅스비를 호출할 때 여러분의 빅스비가 응답할 수도 있으니까 하이 빅스비 음성 호출 꺼줘 라고 명령해서 음성 호출 기능을 잠시 끄시고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는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음성 호출 켜줘 라고 해서 다시 음성 호출 기능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번 빅스비 시리즈에서는 빅스비 보이스, 빅스비 루틴, 빅스비 캡슐, 빅스비 비전과 같이 빅스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빅스비 보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4월에 업데이트가 됐었던 셀럽 보이스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스마트홈의 알림을 셀럽 보이스 TTS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보이스는 말 그대로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성 명령을 통해서 시간이나 아이 빅스비 지금 몇 시야? 오후 3시 19분이에요. 오늘 일정 알려줘. 오늘 오전 12시 빅스비 영상 제작하기 일정이 있네요. 오늘 오후 1시에 빅스비 영상 편집하라고 리마인더 해줘. 네, 리마인더를 만들었어요.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고양시 일산서구는 구름이 끼고 흐리며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 읽어줘. 오늘 오후 12시에 업데이트된 SBS 주요 뉴스입니다. 안성일의 보고 싶어 듣고 싶어 틀어줘. 홈 화면으로 가줘. 거실 커튼 반만 열어줘. 네, 거실 커튼을 중간으로 조절할게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핸드폰 조작에 관련해서는 빅스비가 다른 보이스 어시스턴트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이번에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 빅스비, 최근 사진 보여줘. 이 사진 편집해줘. 홈 화면으로 가줘. 모든 알림 지워줘. 알림을 모두 지웠어요. 모든 앱 종료해줘. 모두 닫았어요. 핸드폰 꺼줘. 전원을 뺄까요? 다른 음성 어시스턴트들도 음성으로 핸드폰 조작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빅스비 보이스처럼 디테일한 설정은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음성으로 핸드폰 조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나 양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빅스비 보이스를 변경해 볼 건데요. 빅스비 보이스를 변경하는 아주 쉬운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목소리 바꿔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빅스비 앱에 들어간 뒤에 언어 및 음성 스타일을 눌러서 목소리를 수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화면을 보면 이렇게 셀럽 보이스랑 음성 스타일이 보이는데요. 음성 스타일은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 셀럽 보이스는 2020년 4월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셀럽 보이스는 현재 한국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셀럽 보이스가 나오기 전에 두리를 선호했었는데요. 이번에 셀럽 보이스로 변경을 해볼 겁니다. 하나씩 들어볼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빅스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빅스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빅스비예요. 이 빅스비 셀럽 보이스는 실제로 셀럽들이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건 아니고 일부분만 녹음한 뒤에 AI 기술이 적용된 뉴럴 TTS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셀럽 보이스들의 음성이 얼마나 잘 구현이 됐는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김요원님의 목소리랑 빅스비 셀럽 보이스를 블라인드 테스트 해볼 테니까 어떤 보이스가 김요원님인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설레는 밤 김요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요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다들 맞추셨나요? 아, 그리고 빅스비 보이스의 목소리를 변경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한테 메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조금 더 편하게 목소리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이 빅스비, 목소리를 김예원으로 바꿔줘. 네, 다음부터 김예원 목소리로 대답할게요. 이번에는 갤럭시 홈미니의 방송하기를 통해서 빅스비 보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갤럭시 홈미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갤럭시 홈미니 카드에서 방송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신 뒤 빨강색 버튼을 누르면 갤럭시 홈미니가 빅스비 보이스로 이 텍스트를 읽어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빅스비 보이스를 통해서 스마트홈의 상태를 브리핑 받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날더님이 곧 집에 도착합니다. 세탁이 종료되었습니다.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주세요. 건조가 종료되었으니 세탁물을 꺼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빅스비 보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빅스비를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빅스비 버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